Hello everyone, this is Orskin.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요즘 방금 일어나가지고 뭐랄까, like 지금 부지직해, you know? 부시시해, 맞아, 부시시. 시시시시시시시. 또 오늘은 어떤 무기를 또 가지고 오늘 우리 용인시를 지킬 것인지. 아, 오늘은 머신건으로 조져야 하나. 아, 이거는 너무 위협적이고, 이거는 전시 상황 때 전시.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휴대용. 딱 이제 나가기 전에 야야. 아, 오늘은 좋아. 저격총이다, 저격총. 저격.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험하니까 한 세 발만. 이게 저격이지. 운행상무? 운행상무? 왜 이렇게 기분이 없어 보여? 더워? 야, 더울 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야. 어? 삼계탕도 먹고. 코덱 소리. 미안하다, 내가 말 실수. 보신을 해야 된다고. 아이가 좋은 음식 먹으라고. 자, 우리 앞집 백구와 꼬꼬댁이 지금 많이 더워서 아침 점호를 잘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더운데도, 예?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 수군, 공군분들 항상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간다. 일단 아침 점호했고 샤워도 했겠다.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아우. 아! 정신 차려, 마! 갓겟넵. 이거 보세요. 어! 야! 나 진짜 양념 막 붙은 거 보세요. 아, 고객켈레 한 잔. 죽어도 돼. 요새 여름이라서 이 음식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정말 더울 때, 오늘같이 더울 때는 뭐 깻잎이라든지 아니면 매운 김치, 그 외에는 그냥 이제 보통 식단을 먹어요.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연어 항상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마토 항상 먹어요. 토마토는 구워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구워 먹을 때는 계란이랑 같이 먹는 프레메이로라고 있어요. 프레메이로.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계란이랑 방울토마토 같이 먹는 건데 이 토마토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단백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 체중에 지금 한 3반은 먹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근성장에는 이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아침에 이번에는 연어랑 계란이 빠졌기 때문에 프로틴 쉐이크를 먹는 거고요. 근데 항상 이거만 먹어요. 호케이로 밀크 플레이버. 내가 단백질만 먹은 지 지금 14년, 15년 됐어요, 여러분. 안 지겹냐고? 지겨워 죽죠, 사실. 저한테 방법을 한번 알려줘보세요. 진짜 좀 하드코어하게 운동하고 몸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프로틴 쉐이크만큼 간단하게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계란 이런 게 있겠지만 계란을 한 알당 6g씩 제가 240g을 채우려면요 6g씩 40개를 먹어야 돼요. 40개를 한 판. 와우! 머슬 그로스. 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가 많이 내렸고. 아 뭐야 이거. 아씨 뭐야. 아 뭐야. 모자도 바꿉니다. 이 운동은 간지거든. 이 모자가 또 뒤로 쓰면 또 간지나. 일단 오늘의 운동은 가볍게 90% 정도의 주력으로 한 6세트, 나머지 한 200m 30초 페이스로 한 2회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비즈니스를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제 제가 경영을 하고 제 사업 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슬로우! 그렇지! 이 새끼가! 그렇죠! 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그랬지? 너 진짜 혼나는 거야? 이렇게 죽어버려 그냥 내 뱃속으로 들어와 그냥. 승리. 탑자 야야야 탑자 야야야 야야. 야 What up guys. Good evening son. Eat talk. 오늘의 메뉴는요. 아 진짜 얼마 만인가. 나 어떡하지? 금기를 깨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에. 펌 내려온다. 호랑이 내려온다. 맛있는 60개 치킨. 절대 뭐 광고 아니고요. 저 두 달 동안 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알코올 중독 그게 아니고 아까 좀 제가 반주나 그냥 이런 맥주 한 대씩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끊었어요. 약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체력도 진짜 많이 컨디션이 지금 엄청 좋아요. 근데 이거 한번 깨는 거예요. 오늘만 진짜 못 참겠더라고. 이 소리 듣고 싶었어. 영광을 위하여. 무궁한 역사를 위하여. 그만. 사실 반은 우리 여자친구 좋습니다. 어쨌든 간지 치킨입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바삭하기 때문에 속에 바삭바삭거리는 맛, 이게 식감이 있고 게다가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짜요. 단짠? 간장으로 이런 맛을 낸다? 치킨이랑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바로 이겁니다. 치킨 총각. 총각치킨. 이 조합은 못 참지. 우리 뽀뽀해. 오케이. 여기에 느끼한 맛을 와, 또 이런 맛이 나지?
대한민국 만세! 지금 봐봐, 제가 저는 원래 이 뼈로 시켜요. 만약에 제 주변에 순살 시킨다. 야, 오징어 새끼야. 뭐야, 너도 순살이야? 봐봐. 야, 잠깐 봐봐. 야, 내가 순살 만들어줘? 너 얼굴에 뼈가 몇 개인지 알아? 그대 기억은 그대 니은이. 며칠 전에 제 고향 서산 서산에서 연락이 온 거야. 서산에서 중고등학교 때 아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무슨 뭐 멘토 뭐 직업 뭐 이런 거에 강연이 필요한데 강의를 할 건데 강사가 필요하대요. 저를 섭외하려고 조심스럽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예, 담당자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마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마랑님, 저희 아니고 마랑님 사... 잠시만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서산 사람입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산 사람으로서 저 그냥 가겠습니다. 크, 존나 멋있었지. 이제 꿈을 가지기 위해서 마랑님이 생각하는, 마랑님이 하셨던 뭐 노하우라든지 뭐 철칙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하나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제 인생의 철칙 중 하나가 인정하라예요. 인정하라. 근데 이 얘기는 뛰어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 네 분수를 알아 임마! 근데 이 분수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네 자신을 알라는 네가 누군지를 잘 알아라. 지금 네가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이 100분율로 봤을 땐 1%잖아요. 그 1% 때문에 100이 되는 거예요. 99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 1%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최고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10시간 할 수 있는 공부를 천재들은 1시간이면 가능해요. 10시간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을 재능 있는 사람들은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야. 운동도 그래요. 하루에 2번, 2타임스,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동안 한다 한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시즌 제로 잡아가지고 3개월 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잡고, 3개월 쉬어도 노력과 시간은 비례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봐서 거기에 알맞는 노력을 기여해서 그 시점에서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서산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제일 잘했어요. 서산 11만 명 중에 내가 제일 잘한 거야. 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제2의 임요환, 제2의 이윤열이 돼버리겠다. 최현성? 내 물량 옆에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서울 갔더니 그냥 광탈했어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지. 진짜 장난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나 아니냐고. 이거 말하면 아니냐고. "뭐 남자 바람둥이 관상 해가지고 뭐 저런 남성 뭐 관상이 나왔는데 그게 나랑 닮았다." 그러니까 제가 저 이거 봤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야! 그냥 잘생겨서 바람둥이 관상인 거야. 단거리 선수가 몸이 좋아. 아, 몸 좋으면 달리기가 빠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니까? 달리기 빠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진 건데 몸 좋다고 달리기가 빨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여자가 많지. 나도 여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았지. 내가 생긴 걸 봐. 내 look at my face. 굉장히 잘생겼어. 남심 여심을 빼앗게 생겼어.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보면 빠져. 여성이 이쁘거나 남성이 잘생기면 주변에 여자와 남자가 많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신빙성으로 좀 많이 만나고 그러겠지. 근데 바람둥이 관상이라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도 관상학이 통계학인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잘생긴 사람이 나야. 잘생긴 사람이 곧 나.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 분수를 알아 임마! 그런 이제 오해가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잘못된 접근법이고 잘못된 삼각논법이에요. 떠나갔단 말이었면 사랑할 텐데 그때 널 떠나보내고 아무 말이 없다면 널 사랑했던 이유조차 너를 보내면 그대 떠난 이유로 돌아갈 수 있겠지. 어떻게 사랑하면 살아가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떠나갔던 이유로 보내라는 사람인데 떠나가란 말야. 널 지워내겠어.